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뜨개 친구 엘입니다. 오늘 가지고 온 영상은 여름에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모자입니다. 저의 처음 영상인 플라워 가방과 세트로 제작된 도안이에요. 그래서 이 모자의 무늬도 플라워 가방과 같은 무늬로 만들었어요. 제작하는 영상을 찍지 못해서 오늘은 우리 집 고양이 치타를 강제 소환해 봤어요. 근데 너무 가까이 오셔서 자체줌이 되어버리네요. 뒤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준비물부터 소개할게요. 오늘은 간단히 미도리실 3볼, 모사용 바늘 5호, 돗바늘, 가위 이렇게 준비했어요. 실은 굳이 미도리가 아니더라도 가볍고 시원한 여름실이면 어떤 것이든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지금부터 모자를 시작해 볼게요. 시작은 매직링으로 하실 거고요. 바늘은 5호 준비해 주세요. 자, 먼저 이 끝부분을 안쪽으로 잡으신 다음에 앞으로 떠나갈 부분을 한 바퀴를 돌리실 때 안으로 돌려서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리고 앞쪽에 있는 이 한 가닥에 바늘이 들어가고 뒤에 있는 가닥을 끌고 올게요. 그러면 이렇게 손쉽게 매직링이 됐고요. 지금 이 부분을 잡으실 거 아니고 여기 지금 이 부분을 잡으실 거고요. 이렇게 잡아서 사슬 하나를 뜨고 짧은뜨기 7개를 해주세요. 이렇게 7개를 하셨다면 여기 지금 남은 짜투리실 이 부분을 당겨 주실 건데 살살살 당겨 주세요. 너무 세게 당기시면 이 부분이 끊어져 버릴 수도 있으니까 살살살 이렇게 잘 당겨 주시고 원이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 되면 첫 코에 이렇게 들어가서 빼뜨기를 할게요.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사슬 하나 해주시고 지금부터 사슬 하나는 기둥이 될 거지만 짧은뜨기를 옆코에 뜨는 게 아니라 그 자리, 그 코에, 첫 코에 짧은뜨기를 떠줄 거예요. 이렇게요. 지금 한 단을 떴고요. 지금은 2단째고요. 2단째에는 한 코당 두 개씩 들어가서 한 바퀴씩 돌릴 거예요. 자, 지금 한 코에 한 개 있으니까 한 번 더 같은 구멍에 들어가서 짧은뜨기를 할게요. 이렇게. 그 다음 옆에 구멍 들어가서 짧은뜨기 두 개 해주세요. 그 다음 옆에 들어가서 짧은뜨기 두 개. 이런 식으로 지금 2단은 바로 늘리는 단이거든요. 이렇게 한 코에 두 개씩 넣어주시면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동그란 원이 될 거예요. 혹시나 이렇게 돌리시면서 한 개만 하고 지나갈 수도 있으니까 확인하면서 지나갈게요.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짧은뜨기를 다 마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첫 코에 들어가서 빼뜨기를 해줄 거예요. 자, 첫 코 들어가서 실이 저는 종이실이라 자꾸 찢어지니까 조심해서 할게요. 첫 코에 들어가서 빼뜨기를 했고요. 빼뜨기까지 하셨다면 사슬 하나 올려주시고 첫 코에 짧은뜨기를 할게요. 3단인 지금 단은 2단과 다르게 늘려갈 거고요. 한 코는 한 코에 한 개만 뜨고요. 두 번째 코에 늘릴 거예요. 한 코에 두 개를 넣어서 두 번째 코에 이렇게 늘려주시고요. 그 다음 옆에 코에는 짧은뜨기 한 개, 그 다음 옆에 코에는 두 개. 그 다음 코에는 짧은뜨기 한 개, 그 다음 코에는 짧은뜨기 두 개.
아이고. 지금처럼 한 개, 두 개, 한 개, 두개 계속 반복해서 끝까지 갈 거고요. 마지막 코에는 한 코에 두 개가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끝까지 뜨셔가지고 플레이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 정지입니다. 마지막 코까지 뜨셨다면 마지막 코는 짧은 튀기 뜨기가 두 개가 들어가는 거 아시죠? 자, 마지막 코까지 뜨셨다면 그 다음 또첫 번째 코를 찾아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사슬 하나 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첫 코에 짧은 뜨기. 자, 이번 단은 짧은 뜨기가 세번 들어갈 거예요. 지금 한번 했죠? 그리고 두 번, 그 다음 세 번. 그 다음에 네 번째에 짧은 뜨기 두 개를 넣어주세요. 자, 또다시 한 번, 두 번, 세번 하고 또다시 짧은 뜨기 두 개, 한 코에 두개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또 끝까지 떠서 마지막 코는 한 코에 짧은 뜨기 두 개예요. 마지막 코까지 떠서 플레이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 정지입니다. 마지막 코까지 떠주셨다면 이번에도 첫 코를 찾아서 첫 코에 넣어서 빼뜨기를 해줄게요. 이렇게 빼뜨기를 하시면 동그란 원이 만들어졌어요. 이번에 네 번째 코는 사슬 하나 세워주시고 첫 코에 또 짧은 뜨기 하나만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코에도 짧은 뜨기 하나. 그 다음 세 번째 코에 지금 짧은 뜨기 두 개로 늘려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번 반복은 짧은 뜨기 하나씩을 두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짧은 뜨기를 두개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갈 거예요. 자, 하나, 두 개. 이런 식으로 2단도 끝까지, 끝코까지 떠주시고요. 끝코까지 뜨시고 플레이 버튼 눌러주세요. 이번에도 마지막 코까지 뜨셨다면 첫 번째 코를 또 찾아볼게요. 첫 번째 코 찾아서 들어가서 빼뜨기. 자, 다시 사슬 하나 세워주시고 첫 코에 짧은 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짧은 뜨기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번 들어갈 거예요. 한 번은 했고요. 지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개의 코에 한 개씩 들어갔고요. 다섯 번째 코에 짧은 뜨기 두 개를 해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도 마찬가지겠죠? 짧은 뜨기 네 개를 해주시고 다섯 번째에 짧은 뜨기 두개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해주시고 난 다음에 쭉쭉쭉쭉 반복적으로 끝까지 뜰 거예요. 이번에도 마지막 코까지 떠서 플레이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 정지입니다. 마지막 코까지 이렇게 뜨셨다면 또첫 번째 코를 찾아주세요. 그리고 빼뜨기를 진행해 주시고 다시 사슬 하나, 처음 코에 짧은 뜨기 하나. 자, 이 처음 코까지 포함해서 이번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 진행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짧은 뜨기 두 개를 한 코에 넣어 주세요. 이렇게요. 넣으셨으면 한 바퀴 뱅글뱅글뱅글 돌려서 또 마지막 코까지 떠서 플레이 버튼 눌려 주세요. 지금 정지입니다. 이번에도 끝까지 뜨셨다면 또다시 첫 번째 코를 찾아서 빼뜨기를 진행해 주세요. 빼뜨기를 하시고 사슬 한 개, 첫 코에 짧은 뜨기 하나. 자, 지금까지 하셨을 때 진행이 조금 반복적인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은 당연히 짧은 뜨기 6개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에 한 코에 짧은 뜨기 두 개가 들어가고요. 그런 식으로 또한 바퀴 돌릴 건데, 이번에는 첫 코와
초코를 포함해서 여기서부터 여섯 번 갈게요. 저는 6개 다 가고 7번째 늘리기까지 마저 해줬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반복적으로 끝까지 마지막 코까지 떠서 이 부분을 또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러면 끝까지 하고 첫 코 찾아서 빼뜨기까지 하는 것까지 해서 플레이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 정지입니다. 저는 빼뜨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자, 그 다음 단 핫을 하나 떠주시고 짧은뜨기 첫 코에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7번을 진행을 시킬 거예요. 자, 지금 한 코 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 그리고 8번째에는 짧은뜨기 2개. 이번에 반복은 7개 가시고 8번째 2개예요. 이런 식으로 저희는 13단까지 뜰 건데 지금 몇 단이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단이에요. 몇 단 안 남았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늘려주시면 됩니다. 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한 단씩 올라갈 때마다 여기 편편하게 떠지는 짧은뜨기 부분이 한 개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3단까지 떠서 플레이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 정지입니다. 저는 13단까지 떠서 가지고 왔고요. 지름을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지금 지름은 중심을 지나서 15cm 정도 나오고요. 저는 13단까지 떴습니다. 지금 윗단에 구멍이 큰 이유는 제가 이만큼 떴다가 파일을 날렸어요. 그래서 다시 찍어야 해서 제가 좀 풀었고요. 지금부터 위에 14단 늘리는 단을 시작해 볼게요. 13단하고는 좀 달라요. 지금부터 짧은뜨기 6번을 할 거거든요. 자, 사슬 하나 했고 첫 코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7번째에 짧은뜨기 2개 하는 늘려주시는 걸 해주시는 거예요. 요렇게 반복을 하실 건데 지금부터 6개 하시고 7번째 늘려주시고 자, 전 3개, 4개, 5개, 6개 이번에도 7번째는 늘려주시고요. 이렇게 쭉쭉쭉 한 바퀴를 돌려주시면 마지막 코에는 늘리는 코가 될 거고요. 마지막 코에서 빼뜨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면 2단 끝이 납니다. 빼뜨기를 하고 바닥단은 마지막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영상은 여기 바닥단까지만 하는 걸로 마무리를 할게요. 그 다음은 무늬단이기 때문에 무늬단은 따로 저희가 집중적으로 뜨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까지 동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